헤이민즈가 하는 역할은 무작위로 만들어진 클러스터의 중심에서 이 클러스터의 중심을 센트로이드라고도 얘기를 해요. 센트로이드 영어로는 무작위로 만들어진 클러스터의 중심에서 가까운 샘플들을 찾고 그 다음에 그 샘플들의 평균 값으로 센트로이드를 이동을 시켜요. 그리고 다시 이동된 센트로이드에서 그 가까운 샘플들을 또 찾고 다시 평균값 계산해서 이동을 시켜요. 그래서 2번과 3번을 반복한다라고 말씀드렸죠. 반복하는 과정에서 헤이민즈가 찾은 거는 뭐냐면 클러스터의 중심을 찾은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이제 세 개의 클러스터다 그러면 세 개의 클러스터다 그러면 그 클러스의 중심을 찾은 거란 말이에요. 그 중심을 가지고서 어떻게 레이블을 찾느냐? 그 과정을 먼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K민스가 찾은 클러스터의 중심, 클러스터 센터, 클러스터 센터즈라고 하는 파라미터가 있죠. 얘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그 클러스터들의 중심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얘는 클러스터들의 중심이다. 클러스터들의 중심. 센트로이드라고도 얘기를 한다. 아까 보여드렸었었어요. 그죠? 작은 제목으로 할까요? 작은 제목으로 하고요. 아까 보여드렸었는데 훈련이 끝난 K-민즈가 있었고요. K-민즈에는 뭐가 있었냐면 클러스터 센터스가 있었어요. 첫 번째 클러스터의 중심, 두 번째 클러스터의 중심, 세 번째 클러스터의 중심이에요. 그리고 얘네들 쉐입을 보시면 쉐입은 다시 출력은 안 할게요. 쉐입이 클러스터가 세 개고 그다음에 픽셀의 개수가 만 개이기 때문에 이런 모양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생각해 볼까요? 요거 하나하나를 이미지라고 생각하면, 100 곱하기 100짜리 이미지라고 생각하면, 이걸 한번 그림을 그려볼까요? 반복문 쓰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서브 플러스 세 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figure와 axis라고 하셔가지고, plt.subplot. 컬럼 개수만 줄게요. 로우는 한 개로 하고요. 컬럼 개수만 1. 아, 세 개. 세 개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피겨 사이즈죠. 16, 4, 요 정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반복문을 만들어 주시는데, 인덱스하고 센터. 두 개로 우리가 반복문을 만들 거예요. 이걸 하시려면 enumerate를 이용하시면 되죠. enumerate k-means.cluster centers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첫 번째 1차원 배열에 대해서 인덱스 0번이라고 나올 거고요. 두 번째 1차원 배열에 대해서 인덱스 1번, 그다음에 세 번째 1차원 배열에 대해서 인덱스 2번 이렇게 나오겠죠. 이 센터라고 하는 것을 센터라고 하는 것을 센트로이드라고 할까요? 센트로이드라고 할까요? 센트로이드를 이미지로 변경을 할게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centroid.reshape만 하시면 돼요. reshape. 컬럼 100개, 로우 100개, 컬럼 100개.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이거 무슨 얘기냐면, 1차원 배열을,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는 1차원 배열을 어떤 모양으로? 2차원 배열로 변환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변환한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이미지로 그리기 위해서. 이걸 어디다 그리면 되냐면 인덱스 i번째에 그리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가 인덱스가 0, 1, 2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인덱스를 쓰기 위해서 enumerate를 썼던 거예요. Enumerate. 여기에다가 I am show를 하시면 되겠죠. I am G 그려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컬러맵 지정하시면 되고요. 컬러맵은 prt.colormap.binary로 그리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엑시스를 지울까요? 엑시스 뭐 지워도 되고 안 지워도 되고 그냥 이렇게만 하죠. 끝난 다음에 plt.show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개가 나왔어요. 자, 우리가 그 오전에 100개씩 찾아 100개씩 묶어 가지고 그 100개에서 각 픽셀들의 평균값 계산했었던 그거 있었죠. 그거랑 모양이 되게 비슷하죠. 첫 번째 센트로이드, 두 번째 센트로이드, 세 번째 센트로이드인데 첫 번째 센트로이드를 그 2차원으로 변환해서 이미지로 그려보면 파인애플들의 평균을 낸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센트로이드를 다시 2차원별로 변해서 그려보니까 이게 바나나들이 이렇게 이렇게 있었던 그거죠. 그 다음에 여기가 사과 이렇게 있었던. 그래서 계속해서 이 중심점을 계속해서 움직여가다 보면 얘네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그 주위에 있는 것들을 평균으로 계속해서 옮겨가도록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전에 했었던 그거랑 크게 다르지 않은 모양이 나오게 됩니다. 임의의 점에서부터 시작을 하더라도 그거를 그 주위에 있는 평균값으로 이동시키고 다시 그 주위에 있는 평균값으로 이동시키고 다시 그 주위에 있는 평균값으로 이동을 시키다 보면 비슷한 녀석들끼리 모이게 됩니다. 우리가 그 우연찮게도 K를 3이라고 지정을 했기 때문에 사과, 바나나, 그리고 파인애플 이렇게 보였던 거고요. K값을 더 늘렸다면 혹은 더 줄였다면 조금 다른 결과들이 나왔을 수도 있어요.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되셨죠? 네. 그래서 그 K-means가 이런 일들을 해준다. 반복하면서 얘네들을 찾은 거다 라고 하는 거예요. 평균값들을 찾은 거다. 그래서 알고리즘 이름이 K계의 클러스터로 만드는데 무엇을 이용해서 그 주변에 있는 평균값들을 이용해서 K계의 클러스터를 찾는다라고 해서 K-means입니다. 개념이 그렇게 어렵지 않죠. 네,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 메서드 하나 알려드릴게요. 메서드 하나가 있는데 그 훈련 샘플에서 클러스터들의 중심까지의 거리를 계산할 수가 있어요. 거리를 계산할 수가 있는데 무슨 메서드를 이용하시면 되냐면 k-means.transform을 이용하시면 돼요. 왜 안 나오지? k-means라고 했었죠. k-means.transform이 있어요. transform. 훈련 끝난 다음에 사용하셔야 됩니다. 훈련 끝난 다음에 사용을 하셔야 되고요. 무엇을 넣어주시면 되냐면 훈련 세트만 넣어주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훈련 세트가 fruit2d죠. fruit2d. 이거죠. 자, 이거를 저는 저장을 할게요. 얘가 무엇을 리턴한다고 돼 있냐면 파라미터에 대한 설명과 밑에 보시면 새로운 2차원 배열을 만들어준대요. 새로운 2차원 배열을 만들어주고 샘플 개수, 클러스터 개수래요. 무슨 얘기? 자, 그래서 저장을 해볼게요. 이거를 distances라고 할게요. 그리고 일단 변환을 먼저 하신다. 변환은 되게 쉬워요. 변환은 되게 쉽고요. 앞에서 다섯 개, 일단 shape을 출력을 해보시면 얘가 앞에 있는 300개가 뭐냐면 이게 샘플의 개수. 이미지가 우리 전부 몇 장 있었어요? 이미지가 전부 300장이 있었잖아요. 300장이 있었고, 그리고
이 컬럼의 개수가 픽셀의 개수가 아니고요. 픽셀의 개수가 아니라 이게 클러스터의 개수예요. 클러스터의 개수. 우리 클러스터 K-means를 만들 때 클러스터 몇 개로 해라라고 했어요. 세 개로 하라고 했죠. 그래서 세 개인 거예요. 세 개. 자, 이런 모양인데 얘가 하나하나 앞에서 여섯 개만 출력해볼게요. distances에서 앞에서 여섯 개만 출력을 해보면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렇게 그려볼게요. 컬럼을 이렇게 구별을 할게요. 컬럼을 이렇게 구별을 하면 여기가 0번 클러스터까지의 거리, 1번 클러스터까지의 거리, 2번 클러스터까지의 거리인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행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인덱스 0번 이미지. 인덱스 0번 이미지가 0번 클러스터까지의 거리, 1번 클러스터까지의 거리, 2번 클러스터까지의 거리인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거리가 제일 짧아요? 이 안에서 몇 번째 거리가 제일 짧아요? 2번에 있는 거리가 제일 짧죠? 그래서 레이블이 2번인 거예요. 이해되세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 두 번째는 뭐냐면 인덱스 몇 번에 있는? 자, 여기 있는 것 중에서 인덱스 1번에 있는 이미지란 말이에요. 인덱스 1번에 있는 이미지가 0번 클러스터 중심까지의 거리, 1번 클러스터 중심까지의 거리, 2번 클러스터 중심까지의 거리란 말이에요. 어디가 제일 짧냐 하면 역시 마찬가지로 2번이 제일 짧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클러스터 중심이 이렇게 세 개가 있었는데 이미지가 어떤 한 장의 이미지가 있었던 거죠. 여기가 0번, 여기가 1번, 여기가 2번인데 어떤 이미지가 있었던 거예요. 거리를 이렇게 계산을 했더니 여기가 제일 짧았던 거죠. 그래서 거리가 3개가 나오는 거예요. 클러스터가 3개였기 때문에 거리도 3개가 나오는 거고 그 중에서 가장 짧은 거를 찾은 거죠. 자, 여섯 번째 볼게요. 이 여섯 번째를 보면은요. 얘는 조금 애매하죠. 0번까지의 거리가 4368, 1번까지는 7855, 2번까지의 거리가 4874인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얘는 이미지가 어디 있었냐면 0번하고 2번하고 거의 비슷한 위치에 있었던, 한 요쯤 있었던 거예요. 요쯤 있어서 0번까지 거리도, 2번까지 거리도 두 개가 비슷했던 거예요. 비슷했는데 그 중에서 더 짧았던 거는 이쪽이 조금 더 짧았던 거죠. 그래서 얘는 뭐라고 예측한 거냐면 0이라고 레이블을 만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측을 한 게 아니니까 레이블을 그렇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K-means는 K계의 클러스터들의 중심을 찾는 게 목적이었던 거고요. 그렇게 K계의 클러스터들의 중심을 찾았으면 모든 샘플들에 대해서 각 클러스터까지의 거리가 나오는 거예요. 각 클러스터까지의 거리. 각각의 샘플에서, 각 샘플에서 세 개의 클러스터들까지의 거리 세 개가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게, 클러스터 중심들이라고 할까요? 중심들. 그러니까 클러스터가 3개가 있으면 거리도 3개가 나오는 거고 클러스터가 5개가 있었으면 5개의 거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numpy에 뭐가 있냐면 numpy에서는 최소값의 위치를 찾아주는 메서드 있었잖아요. 그죠? arg, max는 최대값의 위치를 찾아주는 거고 최소값의 위치를 찾아주는 게 argmin이잖아요. 그죠? 자, 이게 그 우리가 labels라고 변수를 하나 만들어 볼까요? 무엇을 아시면 되냐면 저 distance들의 여기서는 axis를 주셔야 돼요. 우리가 최소값 찾을 때 어떻게 찾을 거예요? 누구의 최소값 찾을 거예요? 요 세 개 중에서 최소값 하나 찾을 거죠. 그렇죠? 세 개 중에서 거리 세 개 중에서 최소값 한 개를 찾을 거기 때문에 이거 엑시스 몇 번? 1번이란 말이에요. 1번.
자, 이렇게 하고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레이블스에서 앞에서 여섯 개만 딱 보면 2, 2, 2, 2, 2, 여기가 0 이렇게 나왔던 거예요. 여기가 인덱스 2번, 인덱스 2번, 인덱스 2번 얘네들 가장 짧았던 거예요. 그리고 인덱스 1, 0번이 그 다음에 제일 짧았던 거고, 이해되시죠? 이게 아까 뭐였었냐면 위쪽에서 우리가 레이블즈라고 했었던 거 있었죠? 그죠? 위쪽에 보시면 레이블즈, 그죠? 이게 2번, 2번, 2번 하다가 0번이 갑자기 튀어나오고 다시 2번, 2번, 2번 이렇게 나왔던 이유가 이런 식으로 찾았던 거예요. 케이민스. 아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레이블들을 달아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중심들을 계속해서 이동시켜 나가면서 이제 최종적으로 중심이 딱 결정이 되면 이제 중심까지의 거리들을 계산하고 어느 중심까지의 거리가 가장 짧으냐 이걸로 레이블을 만들어줍니다. 자, 그리고 이 과정은 프리딕트 메서드가 있어요. 네. 비지도 학습에서도 무슨 메서드가 있냐면 프리딕트라고 하는 메서드입니다. 그러니까 레이블을 주면, 훈련 세트를 주면 무엇을 예측해 주겠다? 자기가 만든 레이블을 예측해 주겠다라고 하는 게 이게 프리딕트. 앞에서 여섯 개만 볼까요? 프루트 2D에서 앞에서 10개까지 보죠. 10개까지만 보면 요렇게 예측했다라고 하는 거죠. 요거요. 앞에 여섯 개는 요렇게 똑같죠. 그렇죠? 네. 이게 프리딕트 메서드. 그래서 프리딕트 메서드는 별다른 게 아니고요. 프리딕트 메서드는 결국 자기가 찾은 레이블들을 리턴해 주는 거예요. 레이블들을 리턴해 주는 겁니다. 이런 과정으로. 트랜스폼을 이용해서 거리를 계산하고 거리들 중에서 최소값. 이거는 세 개의 클러스터 중심들까지의 거리들 중 최소값을 찾는 방법. 아그민. 여기까지의 과정을 자동으로 해주는 메서드가 뭐냐면 이게 프리딕트예요. 거리를 계산해서 가장 짧은 거리의 인덱스를 리턴해주는 메서드가 그게 프리딕트인 겁니다. 센트로이드라고 할게요. 센트로이드들까지의 거리 계산하고 가장 짧은 거리의 인덱스를 리턴을 해주는 거예요. 별다른 게 아니에요. 이게 예측값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측값이다. 자, 그러면 우리는 K 값을 3으로 정했었던 이유가 뭐였었냐면 우리가 이미지를 다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K 값을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럼 그 이미지들을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최적의 K 값은 어떻게 찾느냐? 이게 또 되게 중요해질 수가 있어요. 컴퓨터한테 사과라고 가르쳐 준게 아니고 그다음에 파인애플이라고 가르쳐 준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컴퓨터 입장에서는 K가 몇 개가 최적인지는 모르는 거죠. 그럼 우리가 비교를 해봐야 돼. K가 2일 때, K가 3일 때, K가 4일 때, 이런 것들을 비교를 해보시는 거예요. 자, 이때 중요한 개념이 있는데, 그 개념이 뭐냐면, inertia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이거는 제가 굵은 글씨로 쓸게요. 이너샤라고 하는 게 뭐냐면 K-민스에서 얘기하는 이너샤입니다. 클러스터의 중심과 그 클러스터에 속한 샘플 사이의 거리들의 제곱의
그냥 거리를 다 더하는 게 아니고요. 거리들의 제곱의 합을 계산을 해요. 이거를 이너샤라고 합니다. 이게 이너샤의 정의예요. 이게 이너샤의 정의고요. 이너샤는 그 클러스터의 이게 그 의미가 클러스터에 속한 샘플들이 얼마나 가깝게 모여 있는지를 나타내는 값이에요. 다시 설명하면 이너샤가 작으면 그 클러스터 안에 샘플들이 되게 좁은 거리 안에 몰려 있다는 얘기, 작은 거리 안에 몰려 있다는 뜻이 되는 거고요. 이너샤가 작으면 클러스터 중심에서 가깝게 샘플들이 클러스터 중심에서 가깝게 모여 있다라는 얘기고요. 반대로 이너샤가 크면 그 반대예요. 샘플들이 어떻게 되어 있다? 클러스터 중심에서 멀리 퍼져 있다라는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클러스터에 속한 샘플들이 얼마나 가깝게 모여 있는지를 수치적으로 정의를 한 거예요. 정의를 한 겁니다. 자, 만약에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클러스터 중심이 여기 있었어요. 그래서 이 주위에 있는 이 클러스터 여러 개, 세 개가 있었는데, 세 개의 거리 중에서 여기에 가장 가까운 녀석들만 모아놓을 거고, 여기에 가장 가까운 녀석들만 모아놓을 거잖아요. 그런데, 클러스터가 이런 모양의 클러스터가 될 수도 있고, 이런 모양의 클러스터가 될 수도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도 이런 모양의 클러스터가 될 수도 있고, 이런 모양의 클러스터가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요렇게. 하나도 겹치는 건 없죠. 샘플들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막 이렇게 모여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요 안에만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거를 계산을 한 거예요. 만약에 샘플들이 요 안에만 있었다라고 한다면, 샘플에서 중심까지 거리,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겠죠. 그 거리들을 제곱하고 다 더해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샘플들이 요 바깥에까지 있었다라고 한다면, 여기 거리들을 다 계산을 해야 되겠죠. 그거를 제곱해주고 다 더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숫자가 굉장히 커지겠죠. 그러니까, 이너샤가 작으면 클러스터 중심에 가깝게 몰려 있는 거고, 이너샤가 크게 되면 클러스터 중심에서 멀리 퍼져 있는 모습으로 만들어져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너샤는 K를 늘려주면 늘려줄수록 작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건 너무나 당연한 게, K값. 다시 얘기하면 클러스터 개수가 크면 클수록 이너샤는 작아질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게, 자, 원래 그냥 샘플들은 이렇게 퍼져 있는데 클러스터를 세 개로 나눠라라고 하게 되면 요 중심에 있는 녀석들로 이렇게 묶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클러스터가 요렇게 생겼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클러스터 개수를 전체 샘플은 다 똑같, 아까처럼 샘플은 똑같이 분포하고 있는데 클러스터 중심을 만약에 우리가 다섯 개로 해버렸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서 가까운 녀석들은 요 안에 있을 거고,
여기서 가까운 녀석들은 이 안에 있을 거고, 여기서 가까운, 이렇게 있겠죠. 그러니까 아까에 비해서 어떻게 되겠어요? 클러스터의 이 반경이 줄어들게 된단 말이에요. 겹치지 않게끔 가장 짧은 거리들로 유지를 할 거니까. 그러니까 K계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전체 이너샤는요, 이너샤는 작아질 수밖에 없어요. 작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쵸?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그래프로 그려보면 어느 순간 이너샤가 딱 꺾이는 부분이 보이게 돼요. 자, 일단 이너샤라고 하는 개념 설명드렸죠. 네, 설명드렸고, 페이민스는 훈련을 하고 나면 이너샤라고 하는 거를 찾아요. 이 값이 이렇게 큰 값이에요.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거리들의 제곱의 합을 다 계산을 해버린 거기 때문에 거리들의 제곱의 합을 다 계산을 한 거기 때문에 되게 커요, 숫자가. 네. 이거를 다른 모델들과 비교를 하면 됩니다. 이거는 K가 3일 때, 이 값은 우리가 훈련시킬 때 K가 3일 때의 이너샤예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볼 거냐 하면 K값을 변경시켜가면서 이너샤들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볼 거예요. 자, 한번 보도록 하죠. 어, K값을 분집을 하려고 하는 거니까 적어도 두 개 이상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죠? K값을 2에서부터 7까지만 변화시킬게요. 그러니까 8은 포함하지 않고 2에서부터 7까지 변화시키면서 이너샤를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산하고 이거를 그래프로 그릴 거예요. 계산하고 시각화를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너샤들을 저장할 이너샤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K values라고 할까요? K values를 numpy.arange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2 이상 8 미만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자, 이렇게 하고서 반복하시면 돼요. for in k values. 자, 우리는 무엇을 만드시면 되냐면 k-means를 만드시면 돼요. 어떻게 만드시면 돼요? k-means 여기다 뭐만 넣으면 될까요? n 클러스터에다가 k만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랜덤 스테이트를 줄게요. 랜덤 스테이트를 이렇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하시면 되냐면 이 k-means를 훈련을 먼저 시킵니다. 무엇을 가지고서? 2차원 배열을 가지고서. 2차원 배열을 가지고서 훈련을 시켜요. 훈련을 시켰으면 이너샤가 계산이 됐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그거를 이너샤즈에다가 append를 하시면 돼요. 무엇을? k-means가 찾은 이너샤를. 됐나요? 자, 이렇게 해서 출력 먼저 해보죠. 프린트 이너샷. 네, 클러스터를 지금 찾는 과정이에요. 네. 몇 개의 숫자가 나왔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2, 3, 4, 5, 6, 7. 여섯 개죠. 자, 그럼 우리는 이거를 그래프로 그려보면 돼요. 숫자가 계속해서 줄어드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숫자들이 줄어드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으실 텐데. plt.plus로 그리시면 되고요. x좌표는 k-values. 그 다음에 y는 inertias.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리드를 그려주시면 조금 보기가 좋을 거예요. 그리고 x축은 k값이죠. k값. 그 다음에 y축은 이너샤를 계산을 한 거예요. 이너샤.
자, 이렇게 해서 PL 직전 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보면 좀 그러니까 마커를 표시를 할게요. 마커를 동그라미로 표시를 하고요. 그 다음 직선으로 이렇게 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자,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K값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 센트로이드가 중심을 많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 주위에 가까운 녀석들은 센트로이드가 이렇게 두 개가 있었을 때에는 이렇게 두 개가 있었을 때에는 이렇게 만들었겠지만 여기 중간에 하나가 더 있으면 이렇게 클러스가 만들어졌을 거란 말이에요. 당연히 어때요? 거리들이 좁아지겠죠. 그죠? 거리들이 짧아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줄어드는 모습이 보여지는데 일반적으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K값을 늘려가면서 급격하게 줄어들다가 기울기가 완만하게 바뀌는 부분이 생겨요. 지금 여기서는 기울기의 차이가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기울기의 차이가 크진 않은데 많은 경우 급격하게 이너셔가 줄다가 그 다음에 완만하게 이너셔가 줄어들게 되는 그 지점이 생겨요. 우리 같으면 지금 3번이 K값 3번이 거기에 해당해요. 이게 마치 여러분들 팔에서 팔꿈치 꺾이는 부분처럼 보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엘보우라고 얘기를 합니다. 엘보우. 팔꿈치라고 얘기를 해요. 팔꿈치. 그래서 이 K값을 변화시켜 가면서 이너셔가 급격하게 줄다가 완만하게 줄어드는 팔꿈치 엘보우를 찾게 되면 거기가 최적의 K일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돼요. 보통은 저런 식으로 쳤습니다. 말로 설명드렸던 부분을 정리를 해드릴게요. K값을 증가시키면서 이너셔를 계산하면 계속해서 이너셔는 K값을 증가시키면 이너셔는 계속 작아집니다. 작아지는데 그 K값에 따라서 이너셔가 K값에 따라서 이너셔가 기울기가 크게 줄어들다가 나중에는 기울기가 완만하게 줄어들게 돼요. 일반적으로. 항상 그렇다라는 건 아닌데, 일반적으로는 K값이 증가해 가면서 이너셔는 크게 줄어들다가 그 다음에 완만하게 줄어들게 돼요. 그러면 이렇게 기울기가 딱 꺾이는 부분이 생기게 되는데 이 기울기가 꺾이는 부분을 엘보우라고 얘기합니다. 부분을 팔꿈치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엘보우를 찾게 되면 엘보우의 위치가 가장 최적의 K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네, 이런 식으로 K값을 찾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3번이 돼요. 3번. 여기다가 하나만 더 그려버리면
Spirit.vertical, vertical line 이렇게 그릴 수가 있고요. vertical line 그릴 때에 x는 3. 그 다음에 y는 아, y 값을 줘야 되는구나. 이거 안 주면 안 되네. v 이거만 아, 네. 제가 요거보다 조금 더 쉬운 함수가 있을 텐데. 이거는 y축을 지정을 해야 돼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넘어가고요.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어디가 적당하겠다? 우리는 지금 여기가 적당하겠다. 여기가. 그 이유는 여기서의 기울기와 여기서의 기울기를 비교해 보면 살짝 이긴 하지만 조금 꺾였어요. 여기는 거의 비슷한데 여기와 여기는 꺾였어요. 사실은 꺾이는 부분이 한 군데가 더 있기는 해요. 여기도 꺾였고 여기도 꺾였어요. 여기 기울기보다 이쪽 기울기가 조금 더 꺾이긴 했죠. 그래서 그림에서 보면 여기도 엘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여기도 엘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더 급격하게 이렇게 꺾이는 부분은 여기예요. 그래서 K값이 이렇게 찾아보면 최적의 K값은 3이다. 3이겠다. 라고 하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그 K-means가 동작하는 방식 말씀을 드렸고요. K-means가 어떻게 레이블들을 붙여주는 자기가 스스로 레이블들을 붙여주는지를 말씀을 드렸고 최적의 K를 찾을 때는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이너샤를 계산을 해서 이너샤라고 하는 것을 계산을 해서 그래프를 그려보고 그 꺾이는 부분을 찾자. 이게 K-means가 하는 그런 일입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